네, 그럼 이제 재봉을 시작할 건데요. 재봉은 완성선에 따라서 시침핀 상관없이 그냥 박아주시면 되세요. 통과되면서 그냥 넘어가니까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한번 박아주면서 뒤로 박아줘서 끝에 부분은 마무리를 져준 상태에서 해주셔야 뒤에가 올이 풀리지가 않아요. 이 곡선 부분도 너치 표시를 해서 시침핀을 꼽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이렇게 바로 쉽게 박을 수가 있어요. 이제 지퍼를 달 건데요. 지퍼 달 때도 마찬가지로 다림질을 한 상태에서 다려줘야 되는데요. 그냥 재봉을 해주시면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퍼 이 부분을 납작하게 펴주신 다음에 재봉을 하시면 조금 더 쉽게 지퍼를 재봉하실 수가 있으세요. 다림질이 끝났으면 이제 지퍼를 달 건데요. 밑에 단을 먼저 재봉으로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완성선, 지퍼하고 지퍼를 달 완성선을 접어서 이 지퍼 끝부분하고 윗부분이 자연스럽게 딱 끝나야 된다는 점입니다. 지퍼 완성선과 지퍼 이 부분을 이렇게 잡아서 여기를 시침핀으로 고정해 줍니다. 시침핀으로 고정한 부분과 완성선 부분을 재봉으로 박을 거기 때문에 아래 위로 체크를 해가면서 지퍼도 마찬가지로 재봉할 때 앞뒤로 박음선을 끝에서 부분에서 잡아주는데요. 이 노르발은 지금 지퍼용 노르발이에요. 콘솔 지퍼용 노르발이라고 해서 이 안에 이 지퍼의 이 부분이 쏙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 노르발로 박음질을 할 때보다 조금 더 쉽게 이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지퍼를 박으실 때는 이 콘솔 지퍼형 노르발을 사용하시는 게 아주 유용하실 거예요. 다림질이 끝난 도트 오간자인데요. 이렇게 띠를 만들어서 제가 지금부터 원단 접기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접히는 부분을 시침핀으로 고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서 맞주름 잡듯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맞주름 잡듯이 이렇게 접어서 먼저 이 가운데선을 한번 박아줄 건데요. 손바느질로 모퉁이만 딱 올려줍니다. 저는 이 오리가미 방식을 활용해 본 거예요. 마음에 들어서 이걸로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완성된 오리가미를 옷의 어느 부분에다가 적용할지 시침핀으로 한번 꼽아보면서 위치를 정할게요. 자,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샤넬의 블랙 미니 드레스. 우리가 처음 구상했던 디자인대로 잘 나왔죠? 블랙 미니 드레스 만드는데 얼마나 들었는지 궁금하시죠? 원단과 부자재 포함해서 6만원 정도의 가격이 들었습니다.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여러분들도 블랙 미니 드레스 한번 시도해보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